시장이 위에 높게 있고 좋은 장에서는 갑자기 발작 증세 같은 게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내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지금 장은 당연히 빠지면 사 들어가는 장입니다.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게 촬영하는 시점이 갑자기 시장이 또 크게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 뭐 투자법 그거 앞서서 좀 시장 관련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들 시장이 좀 되게 보면 엄청 답답한 장세를 보이고 있고 오를 듯 하다가 안 올라 버리고 또 이제 무너질 듯 하다 또 안 무너져 버리고 사실 오늘도 그런 장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장중 내도록 엄청 힘들게 사람 포기하게 만들다가 마지막엔 또 희망을 주면서 쫙 살렸는데 보다 보면 또 주도주들은 또 다 살아서 올라와 버리고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저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이 밑단에서 이제 3천이 안 무너지는 이유는 그냥 뭐 확실한 실적과 그다음에 낮은 밸류에이션 요거가 이제 지수 3천선을 정말 확실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뭐 7월이 피크아웃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셨고 실제 이제 증감률 자체로는 피크아웃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전년 대비 증감률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증감률이 빠지는 속도가 점점 차츰차츰 천천히 내리고 그다음에 8월 달 수출 데이터를 보고 외국인이 순매수가 시작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지수의 하단은 3000선에서 계속 좀 견고하게 막아가는 과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좋은데 싸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수 오를 때 이제 누르는 거는 이제 여러 악재가 한 네다섯 개가 계속 존재했죠. 그래서 처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 피크아웃 논란 엔드 테이퍼링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규제 리스크가 있었고 9월은 그래도 이제 순매수지만 계속 지속된 외국인 순매도 또 있었는데 이제 한두 개가 시장에 이제 가격이 좀 반영되면서 이제 악재 역할을 안 하는 중에 이제 새로 나온 게 헝다 이슈가 나와서 갑자기 이게 추석 때 나와버려가지고 그게 갑자기 확 나와서 이거는 또 약간 리만 사태를 떠올리게 만들면서 공포로 물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그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되기 시작하니까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보면 약간 성장주 중심으로 한번 또 출렁거리는 이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데드라인을 다가오는데 정치적인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요것 때문에 출렁거리는 와중에 어제 또 우리를 항상 도와주던 파월 의장이 약간 또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해버리면서 이제 약간 기름을 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위에서 눌러지는 건 그냥 여러 악재가 한두 개 반영되는 와중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전체 카테고리는 보면 그냥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픽아웃인데 이게 너무 빨리 빠지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더 서두르는 거 아닌가? 결국은 계속 상반기 동안 잡았던 경기 픽아웃 플러스 테이퍼링의 이슈가 이제 금리 인상의 이슈로 바뀌는 요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아직은 그 괜찮은 체력인지 해도 되는 괜찮은 체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하루는 뭐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좋게 해석해서 경기가 좋으니까 테이퍼링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조금 빨라진다 해도 주가가 좋게 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제 오늘 같은 날이 또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장은 약간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방금 말씀하실 때 되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악재가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최근에서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빠진 것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 이상까지 단숨에 올라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긴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근데 그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악재는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그 우려가 뭐냐면 그 공급망 병목 현상 그것 때문에 뭐 사실 며칠 전에 이제 뭐 UPS라든지 페덱스라든지 거기도 이제 주가 확 떨어졌고요. 이 컨센서스 하회하면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뭐 생산이 뭐 10주 정도 밀려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급 사이드에서 뭔가 그렇게 물가가 인상되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저희가 1분기 때는 10년물 금리 가지고 정말 눈만 뜨면 미국 10년물 금리 체크했던 시점이 있었고 2분기 때는 CPI,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인덱스만 보고 다들 이제 시장을 엄청 걱정했었죠. 그때 제가 뭐 오늘은 자료를 안 들고 왔지만 그
그 과거 다른 데서 이제 보여드린 자료의 가장 큰 요지는 뭐였냐면 그 지금 현재 1.5라고 하는 이 레벨 네. 이게 정말 높은 곳이냐 낮은 곳이냐 첫째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유는 경기 정상화였다 그러니까 경기 정상화되기 때문에 비이례적으로 되게 비정상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내려왔던 금리는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올라오는 과정인데 이 1.5에서 2 정도의 레벨이 과거 20년치를 보다 보면 네. 그냥 밴드 하단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정상화되는 과정인 건 오케이, 알겠는데 근데 왜 이게 악재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겁났던.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울기가 문제였다였던 네. 거고 CPI도 보면 이 레벨은 그냥 거의 정상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건데 이때도 보면 2분기에 똑같이 저희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너무 빨리 올라간다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최근 한 1, 2주 내에 뭐 부채 한도 협상도 뭐 문제도 되고 뭐 이런저런 뭐 그러니까 채권의 수급적인 이슈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거 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경기 피크아웃이니까 지난번 FMC에서도 약간의 스태그플레이션 느낌을 살짝 풍겼던 와중에 이런 것까지 같이 튀어버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에선 투자자들한테는 단기로 투심을 누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라서 결국은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로 이제 조정될 거냐. 결국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건 원래 이제 그러니까 미국 회계 연도에 따른 그 네. 예산안을 협상하는 건 정치 이슈인 거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어쨌든 기한은 내일이죠. 9월 30일까지가 회계 연도 그렇죠. 마감일인데 네. 그 안에까지 안 되면 또 이제 연장해가지고 또 합의를 봐야 되고 보통 그런 게 과거의 모든 패턴상 한 1, 2주 걸렸거든요. 그럼 수급상 그런 정도의 이제 악재는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면 한 1, 2주 내에서 어느 정도 빨리 완화되느냐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느냐 이제 그 정도만 체크를 하면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체력을 또 저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게 시장을 좀 눌러주면 다시 또 악재는 또 완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 CPI와 물가 이슈는 우리가 올해 1분기 때 봤던 거, 2분기 때 했던 거를 또 한 번에 합쳐가지고 지금 한 1, 2주 동안 볼 거다 정도로 보시면 사실 큰 논리적으로는 바뀐 게 없을 거거든요. 오히려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진 상태고 경기 증감률은 고점을 찍고 빠진다 하지만 절대 모든 뭐 데이터들의 절대 기본 기준치 이상에서 상단에서 다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시간 좀 지나면 완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속도가 너무 며칠 동안 가팔았다는 거 엄청 빨리 올랐죠. 네, 그거가 이제 악재인 거죠. 네, 그거 아니고는 사실 좀 시간의 문제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이제 말씀하신 거로 네. 생각해 보면 네. 그 국채 금리 급등하고 있는 와중에 네. 각종 악재와 겹치면서 특히나 이제 부채 한도 네, 그게 네. 또 이제 시장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마무리되면은 그런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네, 있겠네요. 네, 네. 한 번에 해소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뭐 헝다 이슈 뭐 그다음에 뭐 중국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 미국의 부채 한도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뭐 CDS 프리미엄 이런 것들 각종 뭐 리스크 관련된 지표들을 다 보잖아요. 근데 뭐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아, 예, 나머지 그런 예, 나머지 것들이 뭐 빅스라는 것도 막 급등하고 있지도 않고 그쵸, 그러진 않죠. 되게 낮은 레벨에서 변동성을 적당히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악재들은 많으나 이 하나하나들은 다 각각의 개별 이슈 그다음에 통제가 가능한 이슈로 판단을 시장은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시장이 이렇게 막 한번 움직일 때 좀 급하게 출렁출렁거리냐라고 하면 사실 미국은 사실 계속 많이 올랐었고요. 우리도 이제 오른 상태에서 이제 투심이 지쳐가니까 사실 뭐 이건 약간 투자적인 그런 거였지만 수익이 난 상태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챙기고 싶은 마음에 좀 금방금방 식배 잘 던질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된 수급이 뭐 악재가 정말 단기에 빨리 올라오고 뭐 차이 실현해서 조금 관망해 보겠다라고 하는 수급이 한 번에 쏠리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져 보이긴 하지만 실제 리스크 지표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도 판단을 하면 사실 뭐 저희가 오히려 이거가 시간이 뭐 한 1, 2주 걸릴지언정 좀 보다가 안정화되는 국면에서는 다시 매수 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좀 감망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예산이나 이런 건 다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그렇죠. 예, 정치는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정치라는 건 그 당사자 간의 협상이 결국은 되는 거고 결국은 사람 간의 대화의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 1, 2주 정도 뉴스를 보시면서 팔로우 하시는 게
하고 후행적으로 대응을 해도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환율은 안 오르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사실 그 정도 지수가 하락하면 네. 환율이 튀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환율은 좀 하락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표들은 네네. 똑같이 환도 네.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 예전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네. 부채 한도 증액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지를 끌다가 네. 결과적으로 뭐 그 S&P 네. 뭐 스탠다드 푸어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리는 바람에 네네. 그게 이제 원인이 되었다라고 네. 하면서 네. 이것도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같이 얽혔죠. 뭐 저기 그 개별 기업 부도 네. 이슈들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당시로는 결국은 최근에 사모펀드 이슈도 문제가 됐던 것들이 상품이 만기의 매칭이라는 게 다 꼬여 있었기 때문에 네네. 발생했던 거고 그 당시는 좀 정말 큰 것들이 같이 꼬여 있다 보니까 그냥 미국의 경제가 파탄하는 이슈로 연결됐던 건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결국은 그 숫자라는 게 저희 눈에 보일 정도로 뭐 예를 들어 헝다 같으면 헝다의 부채가 얼마인데 뭐 실제 중국에서의 그 상업은행한테 노출된 게 얼마고 상업은행의 자산이 얼마니까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을 하더라도 이건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 오늘도 보면 뭐 헝다가 자회사 매각해서 현금을 네, 네. 이렇게 창출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결국은 부도가 나더라도 컨트롤 가능한 순서대로 가면서 부도를 내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헝다만의 이슈로 저희가 그 컨트롤 되고 실제 지금 주가나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가격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까지 확산되기로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고 오히려 그 이슈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지수를 놓고 본다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특정 종목들이 수익률이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관건들인데 그렇죠. 뭐 가진 종목들이 실적 성장이 계속 꾸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속해 있는 그 산업군이 정말 전망이 계속 밝은 쪽들이면 그러면 사실 오히려 그 이슈 하나만으로 지수가 갇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반대적인 리스크도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공포를 가진다? 아직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 만약에 시장이 정말 다 안 좋아서 완전 폭락한다라고 네. 하면 그때는 그냥 다시 동참해서 던져야 되는 거지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미리 예측해서 폭락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부도가 완전히 나버릴 거야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공포에 입살려서 매도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펀드멘탈과 밸류에이션을 보고 지수 3000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요 과정과 말씀드렸던 각종 변동성 지표, 리스크 지표들이 안정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그 전제 하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매수 찬스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수출 데이터가 지금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생각보다 지금 견조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뭐 아직까지는 뭐 우려할 네. 상황은 네. 아니라는 그런 베이스 네. 하에서 네, 네. 그런 판단을 좀 내리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것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막 계속 수출 데이터 좋고 그다음에 그 수출을 이끌어가는 각종 산업들이 여러 개가 지금 존재하고 네, 네. 그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출의 절대 금액의 레벨이 지속적으로 되는 기간도 같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을 이끄는 기업의 개수와 네. 레벨과 네. 그 지속하는 기간이 지금 길면 결국은 데이터 잘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은 잘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들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연준이 공급도 안 해주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라고 하면 과거에도 연준이 자산 매입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안 해줬던 구간들이 2010년 이후에도 꽤 몇 년 다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주가는 다 됐었습니다. 오히려 시장 수익률도 괜찮게 나왔었고 이유는 유동성 공급을 안 할 때 경기가 좋았었고 왜냐하면 좋으니까 안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럴 때 실제 시장 수익률보다 섹터 수익률이 높은 것들이 확실히 많았었고 그 섹터들은 정말 성장 실적 성장주들이었었는데 결국은 산업이 되면 되는 산업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공급을 안 해준다,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긴축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지수는 갇혀 있더라도 되는 산업과 실적이 되는 산업은 다시 자연스럽게 실적은 나올 거고요. 네네. 그런 쪽들은 종목은 당연히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점을 가장 크게 딱 생각하시고 무게중심을 좀 잡고 계시면 시장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지루하고 지수만 보면 정말 답답하죠. 저희 같이 매니저들도 네네. 아 도대체 이게 너무 재미없는 그런 장이지만 물론 저희도 수익률은 계속 좋은데
시장이 갇혀 있으면 일단 심리적으로는 무거워지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 개인 투자 하시면 그래도 시장 상관없는 수익률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막 시장 급락할 때 던지면은 이게 항상 되돌아보면은 최악의 선택이었더라고요. 그게 네. 되는 장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18년, 19년도에 제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먹으면 파는 장이고 아. 예, 빠지면 보다가 그냥 사는데 자신 없으면 같이 지져야 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는 아. 저도 어차피 저는 헤지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네네. 롱숏을 철저하게 가져가야 되는 네.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19년 말부터는 이거는 열린 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도 보면 시장 안 좋을 때도 제가 시장 빠지면 사 들어가는 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근데 다 살 필요는 없죠. 저희는 네네. 좋은 것만 사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 되는 산업들은 그래도 빠지면 사 들어가는 장 그게 저희가 최근 한 1년 반, 2년 동안 계속 이 시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의 결론은 다들 말씀하시는 그 뻔한 그 종목. 그러니까 모두가 뭐 사야 돼? 뭐 네이버 카카오 사? 아니면 뭐 저기 뭐 2차 전지의 대표주들을 네. 사? 뭐 이런 식으로 다 뻔하게 종목은 정해 있는데 그 주식들을 지금 팔았다가 지나고 나서 보면 또 다 올라가 있고 다 신고가고 그 이유는 그게 되는 산업들인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많기 때문에 그거의 결과물이 우리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안에 있는 그 종목군들을 우리가 BBIG라고 부르는 그런 신산업이니까 네. 그런 쪽에서 내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돼 있으면 지금 장은 당연히 빠지면 사 들어가는 장입니다. 오늘같이 폭락하는 장도 결국은 오후돼서 네. 모두가 다 아는 그 뻔한 대장주들이 다시 다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멀미 심했어요. 오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장 위에 높게 있고 좋은 장에서는 갑자기 발작 증세 같은 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냥 퉁퉁 터지는 날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었고 좋은 주식은 다들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누가 조금만 팔아도 예전만큼 예전보다 더 큰 폭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당연히 오를 때 그다음에 오르는 종목들 다 항상 그 동반하고 가는 변동성인데 네네. 뭐 지금 판단에 너무 공포로 지수 자체는 뭐 재미없을 수 있으나 예 그렇게 되는 산업들은 항상 방향성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뭐 비중 조절은 당연히 섞어 가야죠. 비중 네. 조절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다 던져서 이게 공포에 휩쓸려 있다 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